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위턴 대표 감성 보조자 키오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광각이죠. 오늘 좀 영상 찍을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카메라 진짜 무겁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먼저 얘기하자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예전에 찍었지만 그지 같아가지고 다시 찍는 자 컴퓨터 음악 할때 컴퓨터의 부품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DAW와 가상악기 그리고 가상 이펙터 운용 시에 컴퓨터의 각각의 주요 부품들 CPU 그리고 SSD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 거기에 메모리 램이라 그러죠. 램하고 기타 다른 여러 주요 장치들이 컴퓨터 음악 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부품, 컴퓨터 견적, 맥, 뭐 사양 그런 것까지 싹다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너무 무거워. 자, 가자. 자, 이제 제 컴퓨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짜잔, 컴퓨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이크 좀 옴니로 바꿀게요. 자, 기다려봐. 자, 옴니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 잘 들어가실 거예요. 자, 우리 영상 이렇게 보면 이제 주요 부품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CPU입니다. 저는 지금 순행 커스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CPU, 팬이 달려있는 모습과는 좀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자, 이게 CPU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링스 E44라는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에는 달려있지 않은 사운드 카드.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컨버터가 PCIe로 하나 물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여기 보시면 옆에 얘네들 있죠? 얘네가 메모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꽂혀 있고요. 그 여기 보시면은 SSD. 자, 잘안 보이는데 메모리 옆에 보시면 이 녀석. 이 녀석이 지금 960, 그 삼성 SSD 그리고 970 프로 해가지고 SSD가 두개 사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의 이제 오래된 컨탁. 초점화자라 컨탁 메인 하드디스크 12테라짜리가 지금 박혀있는 윈도우 컴퓨터입니다. 자, 뭐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설명을 뭐부터 드릴까? 자, 잠깐 끊고 갈게요. 띠용. 자, CPU부터 갈게요. 자, CPU는요, 우리 그 쉽게 설명하면 두뇌입니다. 두뇌. 자,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건 중앙 처리 시스템인데, 머리죠. 예. CPU가 얼마나 빠르냐. 클락이라 그러는데, 클락의 수치, 그리고, 머리가 몇 개냐. 멀티코어라 그러죠. 하이퍼스레드. 이제 코어 개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쿼드코어. 8개, 뭐, 그리고 6개, 뭐, 10개, 뭐, 기타 등등. 코어의 개수가 이제 머리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 클락이, 뭐, 예를 들어 만약에 3.0, 뭐, 기가헤르츠다. 근데 코어 수가 4개다. 라고 하면은 3.0짜리 머리가 4개가 달려있는 CPU인 거겠죠.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그 청담 리버브의 메인 컴퓨터에 이 윈도우 컴퓨터는 18코어짜리입니다. 18코어짜리고 가상 스레드로 해가지고 36개의 CPU, 머리를 달고 있는 CPU가 달려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고,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녀석일까요? 메모리는 단순합니다. 메모리는 램이라고 하죠. RAM인데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이제 뭐 기술 시간 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자,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뭐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다. 하드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속도가 느리잖아요. 자, 하드디스크가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CPU로 하드디스크에서 CPU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너무 느려서 딜레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다가 램에다가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에다가 먼저 로딩을 해서 싣고 난 다음에
CPU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메모리 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드디스크 읽기 쓰기 속도보다 이 램 메모리의 읽기 쓰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데이터를 미리 메모리에 로딩을 해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CPU로 전송해 주는 거죠. 처리할 때 딜레이가 없도록 해주기 위한 중간 메모리 장치가 바로 메모리예요. 자, 이 메모리의 특징은 뭐냐면 휘발성 메모리라 그러죠. 컴퓨터를 끄거나 했을 경우,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를 했거나 할 경우에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 그래요. 얘네는 비휘발성 메모리죠. SSD라든가 이 하드디스크, 메인 저장 매체 애들은요, 컴퓨터가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속도가 이 휘발성 램보다도 느리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싸고 메모리는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시대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SSD 박혀있는 게 잘 안 보이죠? SSD가 훨씬 이제 메모리 속도급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나중에는 이 램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메인 저장 매체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CPU로 보내주는 딜레이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해 드릴까. 자, 저장 매체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SSD, PCIe 타입으로 꽂혀 있는 이제 모습인 건데, 하드디스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SSD나 하드디스크나 메인 저장 장치입니다. 데이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에 실을 수 없어서 이제 가격은 좀 더 싸되 이렇게 고용량으로 쓸 수 있는 메인 저장 매체인 거죠. 자, 얘네들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SSD는 더럽게 빠르지만 하드디스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과거부터 계속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작업용 하드디스크는요, 규격이 있습니다. 초점만 맞아라, 제발. 초점. 잠깐 쉬었다가. 자, 규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7200rpm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드디스크의 속도입니다. 자, 7200rpm에 1초당 7200 속도로 회전하는 하드디스크 속도는 되어야지만 우리가 작업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 하드디스크를 요새는 메인 저장 매체로 안 쓰죠. 지금 무슨 말이냐, OS, 윈도우나 맥OS는 SSD에다가 쓰고 SSD에다 저장을 해서 로딩을 하고 여분의 백업 데이터라든가 좀 용량이 큰 뭐 저처럼 컨탁이나 뭐 용량이 큰 악기들, 라이브러리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 SSD는 용량 대비 가격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야? 저처럼 SSD를 10장씩 쓰겠죠. 네. 빠르니까. 다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래픽카드.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GTX 타이탄 V라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400만원에 호가하는 그래픽카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하는 역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 작업할 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는요, 모니터에다가 쏴주는 그래픽적인 요소를 연산하는 CPU를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물론 CPU는 중앙처리 장치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그래픽카드는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 처리들 연산보다는 그래픽에 연관된 데이터 처리들을 담당하는 CPU들이 달려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하실 때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는 이유는 CPU를 도와서 더 원활한 영상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별도의 장치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자, 사실 얘는 링스 컨버터인데요. 사실 지금 요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인 게 이제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에는 사운드 카드 칩셋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사운드 카드를 이렇게 달지 않고 요즘에 메인보드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스피커라든가 뭐 헤드셋이라든가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이제 뒷면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뒷면에서 제공을 하고.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운드 카드를 별도로 사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는 왜 꽂혀 있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요, 이렇게 뭐 베이페이스나 혹은 뭐 다른 아폴로라든가 다른 뭐 컨버터류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외장형 컨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사실 옛날에는 옛날 뭐 10년 20년 전 그때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오디오 카드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PCIe 타입으로 컴퓨터 메인보드에 꼽아가지고 쓰는 오디오 카드라는 개념이 더 컸어요. 근데 이 링스라는 E44라는 100만원대의 컨버터는 이렇게 PCIe 타입으로 컴퓨터에 꽂혀지는 사운드 카드, 즉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카드가 별도로 저는 사서 꼽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데모죠. 자, 그리고 메인 핵심 장치 뭐가 있을까요? 사실 파워도 있어요. 이게 파워가 지금 여기선 보이진 않는데 파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좀 어차피 섹션을 나눠가지고 영상을 나눠서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없죠. 일단 기본적인 장치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하나 더. 자, 메인보드 설명 더 할게요. 자, 메인보드가 하는 역할은 이 전체 기판을 메인보드라고 하는데, 마더보드 혹은 메인보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래픽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카드나 혹은 파워 전원부, 그리고 CPU, 메모리, SSD, 그 외에 뭐 하드디스크와 같은 다양한 모든 기기들 있죠. 부품들이 어디에 연결될까요?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있어야지만 이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인보드에 따라서도 이제 사양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보다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PCIe 포트들이 몇 개나 제공이 되느냐라든가, 그 연결되어지는 규격,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규격 중에서 USB-C라든가 뭐 USB 3.1, 그리고 이제 인터넷 포트, 그리고 뭐 와이어리스 랜이라든가 혹은 뭐 사운드 카드에서 뭐 5.1 채널 지원한다든가 혹은 그래픽 내장 그래픽 카드에서 뭐 몇 개 정도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사양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 오버클락킹을 위한 별도의 뭐 추가 기능들이라든가 뭐 혹은 스페셜한 기능들을 집어넣는 메인보드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음악 작업을 할 때는 솔직히 뭐 아주 큰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0만원대에서 사용하는 메인보드를 쓰시면 거의 이 구성으로 모두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CPU부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음악 소프트웨어를 틀고 나서 한 편씩, 두 편씩, 세 편씩 아주 쉽고 빠르게 제가 익히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별거 없습니다. 재밌을 거야. 이번 영상을 이후로 컴퓨터 음악에서 쓰이는 컴퓨터 부품들에 대한 역할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남의 말도 듣지 마. 그냥 이거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컴퓨터 음악 작업할 때 컴퓨터 리소스, CPU 파워, 메모리, 그리고 하드디스크, 음악 작업할 때 전반적으로 영향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작업실 리소스 절약하는 방법까지 싹 다 이걸로 끝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CPU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스!